오늘 전부 대구에서 오셨죠? 구미에요. 아, 구미에서 오셨죠? 그 지난번에 여주에 있는 지역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에 그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도가 한번 나간 뒤로 이렇게 다섯 분의 지주분들을 모시고 오늘 실적인 본인들이 그동안 겪어왔고 힘들었던 또 농협에 어떤 갑질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본인들의 소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분을 모시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천시 사업동에서 공사를 하다가 추가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서 알아보던 중에 공사를 하던 이모 씨가 소개한 여주의 지역농협에서 대출을 48억을 받습니다. 받고 난 이후에 이 통장을 지급정지를 한다거나 또는 지상권 동의를 안 해준다거나 또 담보 제공하지 않은 토지를 근저당 설정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그 근저당 설정을 할 때 이에 그 땅을 근저당 설정할 때 당시의 상황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당시에 근저당 우리는 이걸 어떤 서류를 준비해라 이런 것도 농협 직원에게는 한 번에 연락도 받지 못하고 우리 공사하신다고 들어오신 분한테 모든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라 하는 절차까지 또 우리가 부족해서 못하는 그 부분들은 자기 뭐 법무팀에서 회사 법무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 필요한 거 준비하라고 얘기해서 준비해서 8월 25일 날 농협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오후 3시경에 농협을 갔습니다. 예.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고 우리 다섯 명은 도장을 찍고 그 자리에서? 예, 그 자리에서 전부 같이 가셨군요? 예, 전부 같이 갔습니다. 6명 지주 중에 바로 오고 먼저 가가지고 했고 우리 다섯 명은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뭐 도장을 찍으라 하는데 대출을 받으니까 당연히 도장을 찍잖아요. 그렇죠. 그래, 찍으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찍고 별 아무 설명도 없고 그냥 찍으라 해도 우리도 모르니까 그런 절차를. 그래서 찍고 왔는데 3일 만에 이틀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일 대출이 나오니까 와서 대출을 받으시라고. 그리고 벌써 3일 만에 무슨 대출이 나와요 하니까 빨리 했다면서 급하다 해서 빨리 한다고. 우리가 급하다고 한 적도 없고 급한 일도 없습니다. 그 이모 씨가 급하다고 했나 보죠?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우리도록 하게 우리는 전혀 급하다고 얘기한 것도 없고 그런데 3일 만에 통상 대출 나온다는 거 그거는 뭐 상상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일반 기업이나 뭐 어느 누가 그 대출한다고 3개월 만에 3일 만에 대출하는 사람 나 처음 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나온다니까 또 우리는 그때는 이제 대출자가 두 사람이 이제 24억씩 48억이 나오니까 다른 담보 제공자는 28일을 가지 않고 저 둘이만 오후 한 3시 반경에 네. 그 농협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28일이죠 네, 그때가? 28일 3시 네. 반에서 한 4시경 사이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대출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길로 그 대출이 나왔다고 했는데 9억이라는 대출이 나오는데 9억을 거기서 바로 공사업자에게 엿는다고 엿는다 하길로 그게 무슨 소리냐고 공사업자에게 9억을 바로 넘겨주겠다? 예, 바로 넘기 그 농협에서 그런 말을 하던가요? 예, 농협에서 그 담당 대리가 그러면 9억을 바로 공사업자에게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9억 중에서 저들이 상한 수수료를 제하고 한 8억 7,500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수수료가 있었나요? 예, 중도 저 다른 은행이죠. 옮겨오면서 중도 상한 수수료를 한 2,500만 원 물리가면서 우리는 이모 씨의 말을 듣고 뭐 되게 좋아질라나 싶었어. 그래 또 참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옮겨가 8억 7,500을 이모 씨에게 이게 다 줄게요. 당연하게 지금 줄게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 농협에서? 예. 이러니까. 그 이사가 그랬다는 거죠? 아, 대리가? 예, 담당이. 담당이. 그리고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는 의아한 표정을 짓길로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대출을 안 받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와가지고 공사하는 이모 씨하고 그 여수의 뭐 다바 커피숍을 갔다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안 받겠다. 무슨 대출 안 받겠다? 예, 대출은 이거 없는 걸로 하겠다. 당신이 처음부터 우리 지주로서 저기 땅을 매매해가 들어오는 사람으로 이모 씨가 자기 공사를 하면서 우리도 공사를 같이 해가지고 1원도 안 받고 준공이 끝난 후에 그렇게 저기 돈을 받겠다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줄 이유가 없지만은 어차피 공사를 열심히 공사를 하는 거고 또 우리도 대출을 받은 이상은 또 얼마라도 드려야 안 되겠나 하는 우리 보통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겠는데 이건 말이 아니라서 우린 대출 끝내겠다 하면서 그 뭐 커피숍에서 요즘 이모 씨하고 만나가지고 이 실랑이가 됐어요. 박정근 씨, 조병희 저 세 명이. 그래가 6억을 달라. 그래 못 준다. 우리는 끝낸다 하니까. 그래, 저기 3억. 그러면 3억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1억만 더 달라고 자기가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공사를 어차피 하는 분 우리는 또 기분 좋게 하는 게 맞겠다 싶어. 그래야 4억을 주고. 그 4억을 가져간 사람이 그 사람 이모 씨라는 분이 예. 여기서 사업당에서 공사를 하다가 대출을 받으려고 그 여주에 있는 농협을 소개한 사람이죠. 그분이 소개도 하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증빙 자료가 많이 있는데 모든 걸 자기가 다 저게 뭐고 안내를 다 했어요. 하는 전부 안내를 내가 우리는 단지 이모 씨가 가져오라 하는 서류를 그대로 그냥 가지고 농협에 가가 이설을 하기 전까지 이모 씨가 시킨 대로 다 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왜 6억을 달라 합니까? 자기가 공사를 근데 6억을 달라는 거 당연히 이거는 나중에서 알았는데 이게 시설 자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공사하는 사람한테 줘야 된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게 근데 애초에 대출을 받을 때는 전혀 그런 말이 지주들한테는 없죠. 전혀 그런 얘기는 없었고 전혀 하나도 1%의 어떤 말들이 없었죠. 있었으면 저들은 안 받죠.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물리가면서 돈도 이런 안 받고 공사해 준다 하는데 우리가 또 왜 제2, 제3의 경비를 내고 많은 이자를 더 내면서까지 이걸 받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 얘기한 대로 또 대출을 받아 놓으면 아무래도 우리도 또 몇 년을 여기 또 힘들게 왔으니까 아무래도 이 모든 경비 부분에서 조금 수월하겠다 이런 싶은 마음으로 그래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갔더니만은 대출 나오는 날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아니다 하고 이제 4억으로 얘기를 하고 다시 그러면은 한 5시 반경에 농협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4억을 준다는 것은 왜 4억을 주기로 결정하셨나요? 아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 중이고 일부 또 공사를 또 해놓은 상태인데 우리들이 그냥 대충 보기에는 그 돈은 안 되지만은 앞으로 공사를 하는 사람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4억을 그러면 돌라 하니까 알았다 하고 그래서 이제 농협회를 한 5시 50분경에 들어왔어요. 왔더니 그럼 우리가 사학을 줄라 했기 때문에 통장을 뭐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박정근 씨가 그 이모 씨에게 그러면 사학을 당신이 돌라니까 우리 주니까 어디로 붙이고 어디로 입금하면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통장을 하나 문자로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이 그 당시는 이제 사업을 보내왔기 때문에 본인이 건설회사가 있다고 뭐 저기 뭐고 자기가 화재 회장 네. 비서실장이고 자기 회사에 건설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쪽으로 가는가 싶어서 뭐 자기 건설회사겠지 하는 마음에 뭐 뭐라고 적혔든 말든 또 우리가 또 좀 모르니까 소홀하게 그냥 사학을 당연하게 이제 이모 씨라는 분이 가져가는가 하면 붙였어요. 그래서 사학을 줬어요. 주고 어디로 가는지 뭐 당연하게 이제 건설회사로 간다고 그래 이제 붙이게 됐어요. 거기에. 그럼 우리 저 당시에 그 사학을 보내달라 할 때 그분이 계좌번호 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가 계좌번호를 어떻게 송금을 해드릴까요? 이모 씨 건설업자한테 통화를 하니까 문자를 보내줄 테니까 이렇게 붙여달라 하길라 그 문자를 보고 그렇게 내가 자필로 써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게 당연히 그 건설회사에 있는 회사인 줄 알고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건설회사일 줄 알고 난 당연히
붙였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건설회사가 아니고 자기 아들이 운영하는 뭐 회사에 예. 그 법인으로 그게 톤이 사업이 들어갔다면서요? 예. 이모씨라 나중에 하도 일들이 많이 생기고 생겨서 한 3개월 후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이 지불 증진이 지상권 동의서니 사문서 위조니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 바람에 은행을 몇 번 방문하면서 한 3개월 후에 그러면은 그 당시에 대출 우리가 대출금 대출금 약정서니 뭐니 당신들이 시설 자금이면은 그러봐 그 당시에 공사했는 공사했는 그 공사 회사하고 공사 견적서 공사 계약서 또 입금 확인 유치금 포기 각서 이런 걸 당신들이 시설 자금이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서류를 다오. 주고 우리가 사학을 어디로 입금했는지 그 입금증도 주세요. 이래서 그 중에 그러니까 이제 농협에서는 자기들 밑으로 유치권 포기 각서도 저기 공사 계약서도 아무것도 받지 않았대요. 자기들 밑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농협에서 그랬다는 거죠. 당연히 예. 받아야 할 입금 계약서, 유치권 포기 각서, 예. 그다음에 공사 계약서, 공사 견적서도 1차적으로는 뭐. 원래 시설 자금은 금융에 내는 걸로 나중에서 우리가 저기 그렇죠. 알아보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돈을 주고도 농협은 안 받았다는 거죠. 예, 돈은 뭐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미스라고 하지만 그 지금 그 농협이 그 이모 씨하고 거기에 이사가 친구지요. 이사 당연히 그거는 이모 씨의 말 한마디에 네. 그게 대출이 발생 9억에 간던 추가 대출이 발생됐는 같고요. 그다음에 3일 만에 나온 것도 예, 막 친분이 아주 돈독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쪽으로 또 데리고 갔겠죠. 많이 무조건 거기에 가니까 분위기상 전부 이 감사님이 뭐 모든 거는 이 감사님하고 다 주마 되고 이 감사님하고만 얘기하면 합의해오면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땅은 내 땅인데 분위기라서 저들도 왜 내 땅이고 시설 자금이라도 우리가 다른 데 쓰는 게 없다. 단지 이자하고 이자하고 그냥 공사비만 쓰면 되지. 그렇지만은 공사가 그렇게 돼야만이 주지. 공사가 그렇게 안 됐는데 공사업자를 어떻게 당신들처럼 9억이라 하는 돈을 공사업자를 다 주나. 그나마 전무한테도 했어요. 그 전무님이 책임질래요. 저기 보증보험 전무라는 분이 누구죠? 그나마 전무님이 책임지실래요? 지시면은 잠깐만요. 그분이 전무가 아니고요. 상임이사예요. 예, 근데 그 당시는 전무였어요. 아, 그 당시에 예, 전무였습니까? 예, 그 당시에 전무라고. 아, 그럼 전무를 그만뒀다가 상임이사로 들어왔군요. 예, 그 당시에 우리는 전무라고 알아가. 지금도 전무가 전무라고 그랬군요. 그냥 통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부르고. 그래서 전무님이 책임지실래요? 하면 제가 통화를 한 적도 있어요. 전무님이 그럼 책임지실래요? 우리도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을 4억이라 하는 돈을 줬는데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도 다 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볼 때도 그 많은 액수를 됐다고 생각도 않는데 어떻게 그래 그걸 다 주라고 하면 그럼 전무님이 책임지실래요? 보증보험을 끊어주시든지 이 농협에서 어떤 각서를 써주신 데가 모든 걸 책임을 지겠습니까? 자기들은 못 진대. 못 지면서 어떻게 그럼 다 주라 합니까? 공사도 이런데 우리도 잘 그렇죠.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이 시시비비가 정말 여기 이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기에는 이 시간상 얘기를 못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음을 많이 상하고 힘들고 했던 일들이 지금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